이렇게 묶여 있을 때가 특히 더 귀여워. 사랑해요, 주인님. 구독과 좋아요. 정지우 대리가 우리 홍보팀에 왔어요. 정지후, 정지우. 그 성까지 똑같아서 이름 부를 때 헷갈리겠다. 홍보팀 사원으로 일하던 지훈의 팀에 회사 인기남 지우가 오게 되는데요. 인기남 오셨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따 회의실에서 봬요. 자기야, 표정 좀 피자. 어제 저녁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그거 아까 전달했는데. 다음날 지우의 택배를 지우가 실수로 가져가고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저희 집 개문거리예요. 그 개 이름이 미호예요? 푸들 3살. 이거 제가 버려드릴게요. 제가 버릴게요. 이거 제가 버릴게요. 할인 쿠폰을 왜 버리세요? 자기 비밀을 제대로 들켜버린 지우는 커뮤니티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혹시 그 직원도 우리 쪽인 거 아님? 커뮤에도 몇 번 올라온 적 있음? 우리도 뭐 주변에서 상상도 못하잖아요. 지우 씨가? 그래도 아우팅은 무조건 위험해요. 며칠 뒤 지훈은 회사에 소문내지 않는 지우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녀를 마주치는데요. 정대리님? 괜찮아요. 지우에게 반해버린 지우. 바보같이 뭐하는 짓이에요? 당장 가요 병원.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회사에 아무 말 안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서. 당연하죠. 남 얘기를 왜 해요? 아까 좀 놀라셨죠?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요? 지우는 남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성격에 대해 얘기했는데 지우가 제대로 오해합니다. 지우 씨도 숨기고 살기 힘드시면 저한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 그 목줄 여자한테가 아니라 직접 차려고 사신 거. 그날 저녁 회식 자리.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뭐야, 택시를 왜 이렇게 안 잡혀? 깜짝이야. 왜 울어요? 솔직히 극혐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말했잖아요. 변태라고 생각 안 한다고. 지우 씨 혹시 제 주인님이 돼주시면 안 될까요? 싫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뜬금없이 주인이 돼달라는 지우. 지우는 싫다고는 대답했지만 대체 왜 이러는지 궁금해졌죠. 쓰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 대리님 말 듣고 묻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 같은 사람이 주인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솔직히 저는요 항상 남들 눈치 보면서 살거든요. 근데 지우 씨는 남들이 어떻게 쳐다봐도 정말로 어른스럽더라고요. 지우의 솔직한 대답에 지우는 마음을 열기로 합니다. 제가 주인님이 될게요. 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주인님이 생겼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하고 싶었던 지우는 이쪽 세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첫 도치인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규칙을 정해야겠어요. 일단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길 때마다 벌을 줍니다. 벌도 칭찬도 꼬박꼬박 줄 것. 그 안경이 신호예요. 회사에서 제 명령이 필요한 순간은 안경을 쓰세요. 제대로 준비한 지우. 계약서까지 써버리죠.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플레이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하기로 한다. 돔과 섭의 합의하에 가능하다. 그렇게 계약서 쓴 김에 그날 바로 해보기로 합니다. 여태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예. 도그 플레이. 손. 계속 말 잘 들으면 상을 줄게요. 고객님, 잠시 신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계약. 처음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엔 지우가 제대로 준비를 하는데요. 생일 축하. 제가 1등으로다가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직 이 정도 값은 못한 것 같아서 첫 플레이도 망했고. 값이라뇨? 그럼 밟아드릴까요? 빨간 구두에 대한 보답으로 지우는 열심히 밟아주기로 합니다. 많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다음날 예상치 못하게 지우가 인턴의 사수가 되자 지우의 끼어들 틈이 사라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수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우 씨가 하자고? 지우 씨. 그리고 인쇄소 발주 넣은 그 시안 업데이트 잘하고. 선배님. 기억을 못하겠으면 녹음을 하세요. 보고 올릴 걸 단체 메일로 보내면 어떡해. 잘 봐요. 이 파일 보이죠?
네. 인턴이 지우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고 지우의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잘못 보냈어요. 뭘요? 단체 매일. 안 되겠네, 정 대리님. 앉아요, 거기. 벨트 풀어요.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마음대로 상상하고 질투하고. 진짜 때려주세요. 욕이라도 먹고 싶어요, 지우 씨한테. 개새끼. 지우가 욕을 해달라고 하자 지우는 이때다 싶었는지 인턴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전부 풀어버립니다. 또 X만하니 개같이. 좋았어요? 지우 씨는요? 막 흥분됐어. 집에 온 지우는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말에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가? 데이트하러 온 사람들이 많네요. 오늘 하루 저랑 떨어지지 않는 걸로 명령할게요. 가만히 있어봐요. 별 수 없잖아요. 아, 아세요. 저 사람들 봤어. 아, 보지 마. 가시 닦아. 정 대리님, 사실 오늘 할 말 있어요. 연애할래요? 싫어요, 지우 씨. 연애는 안 해요.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까여버린 지우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을 보내는데요. 사실 지우는 연애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가끔 깨물고 때리고 그랬잖아. 정신과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나야 하나야.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솔직. 소름 끼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했어요. 정 대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플레이는 내일 예정대로 하시죠. 지우의 속사정을 모르는 지우는 계약에만 충실하기로 마음먹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 털어놓으려 하는데요. 누구세요도 안 하냐? 나 남자친구랑 깨졌어. 야, 너 때문에 겁이 나서 연애 고모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도 못하겠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상처였을지 몰라? 내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나가줄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지우의 마음을 제대로 깨버린 하나. 이때 지우가 도착합니다. 마주치셨죠. 다시 만나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죠. 안 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죠. 두 사람의 계약 마지막 날, 둘의 사이는 더 복잡해져 버립니다. 아, 입이 하나 줄었네. 에? 지우 씨가 병가를 다 쓰고. 귀찮게 뭔 죽을 끓였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지우가 병가를 낸 그날 밤, 인턴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앉아요, 거기. 벨트 풀어요.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진짜 때려주세요. 기억을 못하겠으면 녹음을 하세요. 인턴은 회사 전체 메일로 음성 파일을 보내버렸고 두 사람은 징계에 들어갑니다. 벨트 풀어요.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래, 그거는 확실히 하자. 했어, 안 했어? 제가... 그만하시죠. 저 지우 씨 좋아합니다. 계약도 징계도 다 상관없고요. 지우 씨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아해요. 아무튼 풍기문란이야.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둘을 비춰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묶여있을 때가 특히 더 귀여워. 사랑해요, 주인님. 모럴센스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만의 은밀한 취향을 주제로 이름만 비슷한 두 남녀의 로맨스를 재밌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주인공이 소녀시대 서현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지우라는 캐릭터를 제대로 소화한 것 같습니다. 계약으로 시작되고 두 사람의 데이트 과정이 조금 독특한 방식이다 보니 신선하기도 했던 모럴센스. 로맨스 코미디 영화가 보고 싶으실 때 이 영화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영화 모럴센스였습니다.